격려사를 해주실 분인데요. 이번에 참 우리 가족공단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이정관 이사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저께 바로 2019년을 시작하는데 벌써 마무리가 된다는 게 이게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한 또 2019년도 우리 호박농부들 가족공사가 진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어느 곳이든 호박농부이 그 뿌리를 내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정읍에 가니까 우정읍에 계시고 어디에든 다 계시는 것 같아요. 호박농부들은. 그래서 이게 호박이란 말이 이게 좋은 말은 좋은 말이죠. 예, 네, 호박이란 말이. 제가 가난했을 때 제가 호박죽을 먹고 살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좀 아시겠는데 요새 고기 먹고 제가 이렇게 살이 퉁퉁 뛰었습니다. 진짜. 이 호박이 좋은데, 진짜로. 아, 또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자원봉사 센터 이사장으로 온 지가 딱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1년 동안 제가 최고 역정을 들은 데가 가족봉사단입니다. 이 가족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해야 국가가 편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족이 우리 저희들 보면은 저희 세대 보면은 아버지들이 엄마 아버지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식사하는 시간도 없고 혼자서 아이가 밥을 먹다 보니까 개인주의로 바뀌죠 아이들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가족봉사단이 모여서 아빠, 엄마, 아들, 자식들이 같이 소통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계기들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봉사단이 앞으로 우리 화성시를 화성시의 행복한 화성을 만드는 데 주축이 돼야 되고 또 이런 단체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고 또 우리 호박농구리 그 주축이 돼서 리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2019년도 오늘 성과보고에는 참 여러분들이 오늘 하신 거에 봐야 아마 하신 거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 것이고 또 저 또한 화성시 자원봉사들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또 계기가 될 것이고 우리 또 또 경사죠 우리 호박농구에 2019년도 우리 김윤수 사장님 자원봉사 대상을 받으셨죠. 이게 우리 화성시 20만 명입니다. 19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그것에 대상을 받는다는 건 진짜 어려운 적이죠. 자 우리 김윤수 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힘찬 박수가 한번 네. 옛날에 100년 전에는 애국자가 우리 누굽니까? 나라를 지키신 분이죠. 지금은 애국자가 누굽니까? 우리 당장님 같은 분들이 애국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맞죠?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자문위원이신 우리 정규형 회장님, 자문위원님 이분이 봉사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000시간이에요. 이걸 시간을 따지게 되면은 거진 매일 8시간에 한 20년 되나요? 아마 그렇게 될걸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네네. 이렇게 우리 화성시에 16,000시간 되시는 분들이 이제 2만 시간 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분을 위해서 한번 우리 힘찬 박수를 한번. 이분이 애국자십니다. 100년 뒤에 이분이 책장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죠?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우리 자아사찰하면서 박수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한 또 기쁨을 느끼시고 또 2020년도에 또 다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고민도 해주시고 소통도 해주셔가지고 더 좀 더 나은 후방농구이 되도록 저희와 후방농구 단장님 그 다음에 여기 임원진님들 같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